있습니다. 1,000원으로 인형 만들기. 재료는 먼저 펭귄아이 웃고 있는데 주방타월입니다. 이거는 부드러운 굿즈에다가 인형 소재로서 따있어갖고 웃는 것도 너무 귀엽고 안에 손만 채워주면 될 것 같고 1,000원밖에 안 돼 주방타월이에요. 근데 너무 인형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발부터?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인형을 만들려고요. 먼저 색을 좀 떼줍니다. 그리고 손을 넣어줄 곳을 뚫어줘야 돼요. 근데 어디를 뚫느냐, 저는 여기 옆구리 이 부분 뚫어줄게요. 이거는 아이를 쏙 넣으면 들어가고 손가락을 넣어서 잡아당기면 벌어지거든요. 쓰러지면서 그럼 손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. 솜을 채워줄게요. 솜은 적당히 넣고 싶을 만큼. 색깔은 회색이랑 분홍색이 있었고요. 머리까지 쭉 여기 잘라서 뭐 만약에 머리가 너무 커서 대굴박이 크다 분만이 난다 그런 사람들은 잘라갖고 반지하시면 되고 저는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팔에는 솜을 안 넣고 뚫어야 되니까 이만큼만 넣어서 바느질하고 만들면 됩니다. 근데 여기는 순간접착제로 붙여도 되는데 너무 따갑고 솔직히 쓰기가 힘들어요. 바느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솔직히 귀찮아서 주말에 이제 쉬는 날에 피곤하니까 그때 바느질 할 생각인데 해서 완성된 것 같아서 여기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꾸며져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아무튼 쉽게 인형 만들기 완성. 올라오는 거는 귀찮아서 힘들게 넣어갖고 안 보여드렸어요. 나름 귀엽지 않나요? 1,000원짜리 인형이라네요. 그리고 육회비 비빔밥, 바지락 순두부찌개, 스팸 돈가스, 배달비, 비빔밥 7개까지 세트로. 주소지 밥을 부여드렸어. 가져야지. 이 비빔밥 맛있겠다. 크기도 생각보다 크고 순두부찌개도 이렇게 왔어요. 난 행복한 여자예요. 비볐는데 맛있겠죠. 소심하게 먹는다 덮밥. 맛있어. 너무 다 먹었어. 잘 먹었어. 이렇게 딱 긁어먹기 처음이야. 국물 좀 남아서 저녁에 먹어. 케이스랑 파우치 합쳐진 것 같은데 이거 디자인 이거밖에 없었고 1,000원이네. 근데 손이 있어야 장비라고 하는데 파우치가 그렇게 예쁠 것 같아요. 아, 이어폰 한쪽만 끄는 게 많아서 보관하고 다니면 딱 좋고 최고다. 깜짝 이어폰 케이스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이어폰 연결 해갖고 제품을 나왔는데 이거 영상을 따놔서 그냥 그냥 이렇게 숨고 있어요. 안에는 약간 직접 만드는 것처럼 싸구려 느낌이 먼지도 닦아내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어폰도 안 했구나. 그냥 잘날 것 같지만 조심해 쓰면 괜찮을 것 같아.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네, 안녕하세요. 조이씨죠? 스팸 돈가스 튀김. 퇴근 시간에 아까 배고파서 막 먹었다가 뜨겁뜨거워.
저녁까지 그냥 막 먹고 갈까? 아니야, 그럼 집에 너무 늦게 가잖아요, 그쵸?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지. 간식으로 먹어야지. 맛있다. 햇맛이야. 살찌렸는데. 맛있어. 오늘 회사에서 싸게 고기 선물샵 하는 거 하나고 5,000원을 해가지고 담요를 샀어요. 작아요, 무릎담요인데 펭귄이라 샀거든요. 근데 깔개로 쓰려고 산 거라 제가 덮을 건 아니고요. 집에 담요가 솔직히 많은데 펭귄 너무 귀여워 안 달 수 없었다. 그리고 펭귄 그 담요에 들어있는 쇼핑백 제가 넓혀서 쓴 거예요. 원래 조만 되게 작은 거 막 이 조만한 좁은 거 있잖아요. 넓혀가지고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박스를 버릴 수가 있게 된 거야.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. 이거 버리려고요. 옷이 보기 좀 지저분했거든요. 귀엽게 펭귄으로 바꿔주려고 얘는 좀 버려줄게요. 박스를 보고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덜하지만 아직도 지저분한. 그래도 꽤 예쁘게 정리를 했습니다. 이 베스킨라빈스 봉투도 씌워졌으니까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버려줍시다. 내가 저도 버릴 거야. 연기 없고 다시 시간을 넣어주면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어요. 그래서 장미를 만들어냈습니다. 아까 그 종이 감자보다 소중해서 마음에 드는 종이에요. 정리 완성. 천도 안 쓴 거 집어넣고 직접 만든 인형도 집어넣읍시다. 완벽해. 깨끗해요. 치우고 사니까 좋다. 그리고 화면 뒤집어졌잖아. 쓰레기 버리잖아.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버리잖아. 쓰레기 다 버려. 모아놓고 버려요. 얘는 뜯어서 이렇게 깔아줄게. 그래서 남은 찌개먹기. 어? 나도 모르는 문자가 왔네. 쓸데없는 문자였어. 그래서 오늘 돈 되게 많이 썼거든요. 리뷰할 거 3,000원이 해서 6,000원에다가 그 제가 인형을 하나 15,000원짜리 사갖고 일단 2만원 넘었고요. 그 2만원만 쓸라는데 버스비가 4만원짜리 밀린 게 있더라고. 그래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썼거든요. 그래서 한 30 이상은 이쪽에 저금하고 싶은데 돈이 안 남아서 다음 달까지 돈을 또 모아야 되는데 엄마 여행도 보내드려야 돼서 지금 적자인데 그래도 버스비는 냈어요. 4만원 하여도 냈는데 왜냐면은 버스카드 정지가 되면 버스를 못 타고 돈을 빼내면 또 괜찮긴 한데 이자가 붙더라고요. 그래서 이자를 붙으니 차라리 그냥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버스비 냈고 10월달 거 안 낸 거 내서 11월달 건 또 맘대로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. 한 달 내면은. 그래서 그냥 냈어요. 지금만 2, 30만원 적자인데 거기다가 벌어들인 돈 저번 달 건 다 썼거든요. 아니 다 쓸 수밖에 없는 게 30밖에 안 받았잖아요. 버스비, 보험비 하면은 적자죠. 그래서 한 60 정도 손해본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월급을 좀 100 이상 받으면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고객님이 오늘 전화를 안 받아서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요새 너무 딸려서 돈이 딸려서 힘든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는 하나씩 사면서도 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. 누가 아니 내가 한 부엌 같은 거 해서 진짜 2, 30만 원만 벌어도 적자가 이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유튜브 수익이 아직 벌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거절이 나네요. 그게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오늘 열심히 먹고 저녁 먹은 다음에 또 청소를 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치울 게 있어서 요거는 생리통 심할 때 하는 거랑 인형 만든 거 그 다음에 액션 가면 휴지통 옆에 있고 많이 잡다한 것들 더 물건도 있고요. 그리고 왜 그 피노키오 디무 피노키오 책 큰 거 요것만 치워주면 아까보다 훨씬 전보다 깨끗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거는 특별히 없어. 이거 크리스마스라고 것도 웬만한 지금 이 거미줄 좀 치워놓고 해야 되는데 할로윈 분위기에다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게 웃기지 않아요? 좀 남았는데 이따 배고프면 또 먹으면 되고. 아이고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인형. 아이고 강아지 유니콘 인형이구나. 깔끔하게 두유로 마무리할 거예요. 맛있겠죠? 두유 이제 까니까 얼룩이 좀 덜 보여서 좋네요.
울룩덜룩한 것 때문에 싫었는데 이때 까니까 좋아. 투정한 거 꺼야. 프렌즈는 좀 쉬우니까 좋다. 프렌즈는 남한테 짜증났었거든. 아! 아이쥬이트 조금 흘렸어. 튀어다 괜찮아요. 오래는 있으니까. 오늘 내가 좋았기 때문에 쓰레기는 이따가 다시 한꺼번에 버릴 거예요. 치우니까 좀 살 것 같아요. 깨끗하게 좋네요. 근데 다 치워야 돼. 아직 치울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. 지금 덩어리신 게 좀 맛있어서 좋아요. 벌써부터 결혼 얘기. 아직 연애했는데도 결혼 얘기가 벌써부터? 너무 두근두근해. 맛있게 먹을게요. 이걸 언제 다 먹지 했는데 벌써 반 정도 줄었, 약간 안 되게 3분의 1 줄었었어요. 근데 탈치겠다. 근데 누가 내 방 들어와서 먹은 건지 아니면 내가 다 먹은 건지 모르겠어. 엄마가 가져가셨나? 초콜릿이 막 이만큼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먹었나? 영상 확인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누가 내 방 봐서 초콜릿 훔쳐먹었나 싶었는데 근데 이거 다 먹으면 어차피 당근 정도 수준에 초콜릿 양이 되게 많거든요. 저 지금 먹었는데도 이만큼 남은 거라 사실 당뇨각이라 누가 먹어서 상관없어. 근데 몰래 먹는 건 좀 아니지 않아? 내가 먹은 거면 할 말이 없고요. 그렇겠죠? 상자를 꾸미라 스티커를 열었는데 보니까 여기 하나가 없어요.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아깝지 않아요? 내가 하나라도 없는데? 다이소 이래라. 어쨌든 상자를 꾸며보려고요. 아까워. 300원 잃어버렸다 생각하자. 그럼 돌아까울 거예요. 혹시 전에 청소해서 웬만한 건 다 끝냈어요. 어머 깜짝이야. 끝냈어요. 일단 저기 통에 스티커 붙여주고 그리고 가방 안에 두유 딱 다 넣어주고 두유 상자가 너무 커서 쓸데없이 커가지고 저거 버릴 거고 이 상자에 있는 두유를 이 가방에 옮겼어요. 그리고 뒤에다 보시면은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아까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리 잘 했고요. 쿠션 가면 휴지통 그리고 위에다 쌓아놓은 것들도 못하고 이형은 정리 다 했고 상자도 꾸며줬어요. 보시면 이 펭귄 인형 만든 거 밑에 스티커도 이렇게 꾸며줬습니다. 저도 근데 순간접착제 잃어버려서 또 사야 됐거든요. 돈 낭비 같아서 찾다가 사실 한 15, 20분 전에 끝났는데도 돈 낭비 같은 거예요. 너무 찾다가 안 되겠어갖고 못 찾겠더라고요. 나중에 찾던지 새로 사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새벽까지 영상 잘 찍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